자, 첫 번째 분석 시스 파일을 한번 시습 한번 해볼까요? GDB 폴더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크랙미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최대한 코드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파일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유혹이 또 바로 옆에 있으면 유혹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옮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남겨놓고 해야 좀 유혹이 덜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크랙미를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 뒤에다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네요. 네, 패스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 익스플로잇 이제 우리가 취약점을 찾고 해킹을 하는 관점이라면 얘를 뭔가 뭐 1000개, 2000개, 3000개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지금은 패스워드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 뭔가 메시지가 뜨겠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크랙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보면은 ELF 32비트, 물론 32비트겠죠.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게 32비트니까 동적 Dynamically Linked, 뭔가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트릭트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볼수 있는 심볼들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스트링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뭔가 단서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크랙드라는 게 있네요. Who am I? 아니, 너무 쉽죠, 여러분들. Who am I라는 게 비밀번호인 것 같아요, 그쵸? printf도 있고, strcmp도 있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인자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strcmp 비교하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패스워드가 맞으면 크랙트 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풀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GDB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네, 크랙트 됐다고 나오네요. 근데 사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어떤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보라고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풀렸지만 요걸 못 찾았다고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보이는데, 일단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심볼이 살아있죠. 메인 함수 심볼이 살아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동적으로 가져오는 정보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printf랑 put랑 strcmp.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crackme1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 에 있는 API인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OS에서 그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라이브러리 섹션에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아, 쓰는구나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프린트F냐, 푸츠나, 요게 두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정답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소스에는 실질적으로는 프린트F 두 개밖에 없는데, 아까 헬로 월드에서도 그렇고, 분명 나는 프린트F를 했는데 이게 푸츠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GDB로 한번 봐야겠죠? 보시고 우리는 이제 레이아웃을 어셈이랑 레지스터리랑 두개다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 DSS 메인을 하시면 요 위에다 뜨네요, 그쵸? 메인 함수가 이렇게 쭉 뜨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은 strcmp를 봐야겠죠, 그쵸? strcmp 보니까 요 printf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세지, 그러니까 이제 유세지 좀 발음이 좀 그런가요? 사용법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런 인자도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죠. 요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로그램 위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점프문이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죠. 네,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좀 줄이고요. 불편하니까 자, 여기서 obj 덤프로 crack me 1을 obj 덤프를 하신 다음에 어딨죠? 메인 함수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네. 지금 이 스크롤이 내려가 버리니까 막 이상해요. 그쵸? 레이아웃은 이렇게 쓰면은 편하긴 한데 막 에러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레이아웃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disassembly flavor intel로 하고 메인 함수를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printf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J2가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E라는 걸 검사하는 거 보니까 CMP라는 값과 여기 보시면은 이 EBP 플러스 0x 8x 위치하는 부분이 무언가가 있겠죠.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ARGC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인 함수의 인자로 준그 옵션들이 그 인자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프로그램 이제 뭐 crackMe 1점 뭐 인자 이렇게 세 개를 주잖아요. 그럼 세 개의 각각에 대한 어떤 요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 값과 그리고 요게 몇 개인지 값이 다 이제 여러분들 스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메인을 호출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가 시작점이라 생각하지만 메인 함수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 다른 함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호출할 때 인자를 뭐를 주느냐. 그래서 메인 함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ARGC, ARGV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인자를 같이 줘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C declaration 같은 호출 방식에서 보시면 인자를 미리 스택에 밀어넣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어딘가에 EBP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지금 베이스이 되는 이 지금 요 메인 함수의 베이스가 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럼 EBP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메인 함수 위쪽 영역, 즉 그전 함수에서 미리 넣어놨던 그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인자가 몇 개, 메인 함수,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인자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요게 두 개이면은 점프를 하고 두 개가 아니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거죠. 점프는 어디로 하느냐? 보시면 80484A8로 하네요. 그러면 80484A8 그렇죠. 여기로 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이 실행을 하셨을 때이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는 부분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제거로 어셈블리어를 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어셈블리어를 읽으면 사실 답이 다 나오겠지만 우리 GDB를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STRCMP가 들어가네요. 그쵸? STRCMP가 들어가고, 그럼 STRCMP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비교하고자 하는 문자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ESP, 스택이 가리키는 부분이, 스택에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부분과, 그리고 스택의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쌓는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뭔가 핵심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스택에 보면 ESP 플러스 0x4 이게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ESP 요 부분에 지금 요게 요 부분을 먼저 넣고요. 요게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것 같고 세컨드 인자를 넣은 다음에 콜을 하는 거죠. call str cmp 그니까 이제 first, second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0x80485855에서 오는 거고 얘는 EAX에서 오네요. 근데 EAX는 또 어디서 오느냐? EAX 값은 어딨죠? EBP 플러스 0XC에서 오네요.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EBP 플러스 0XC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그것이 EAX 들어가고 여기서 4가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0x80484A8부터 한번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메인 플러스 어디죠? 요 부분, 43 부분을 브레이크 포인트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냥 메인 플러스 43으로 걸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때는 그냥 이제 앞에다가 포인터를 붙여주면 두는 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 메모리를 참조할 때는 요 에스테리프는 정말 포인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 걸 때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심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함수라는 심볼을 가지고 우리가 메인 함수라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심볼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심볼이 시작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럼 심볼이 이 메인이라는 심볼이 결국엔 주소가 아니라 어떤 그 주소 영역을 가리키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이 포인터인 거죠. 그래서 메인이 가리키는 곳에 0번째 번지,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메인이라는 문자열이 가리키는 주소 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메인 플러스 43이 되면은 이 메인이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서 플러스 43 영역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R 실행을 해주면 안 걸리네요. 그쵸? 왜안 걸리죠? 왜냐? 제가 인자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를 주려면, 자, 우리가 알기 쉽게 AAAA 이렇게 줘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걸릴 거고요. 자, 메인 함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이 불편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아웃을 쓰실 수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info reg i reg 하시면 지금 현재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보시면 EAX에는 현재 2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자, 요걸 봐야겠죠. EBP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EB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플러스 43의 위치에서 EBP는 0xBFFFEFB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스택 프레임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여기 플러스 0xC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EBP 플러스 0xC는 얼마죠?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는 항상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BFFFEFB8 플러스 C는 BFFFEFC4가 되겠네요. BFFFEFC3 맞나요? EFC4 그쵸? 요 부분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 가로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안에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BFFFFEC4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X 0X BFFFFEC4 여기도 뭔가 다른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요거는 한번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BFFFEC4 값 자체가 아니라 요게 이 BFFFEC4가 가리키는 영역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요 내용이 되겠네요. 요걸 한번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뭔가 43뭐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I로 한번 보면 명령어. 근데 지금 우리가 I를 보는 의미는 없죠. 왜냐면 지금 뭔가 여기가 문자열 같은데, 그럼 문자열이라 그러면 S로 봐야겠죠? 보시면 BFFFE 아니다. 잘못 쳤네요. BFFFEFC4가 될 거고, 뭔가 알아볼 수 없는 영역이 돼 있을 거고, 보시면은 EFC4. 아니죠. 보시면은 워드 단위로 보면 아 여기 있네요. BFFEFC4 안에는 0x BFFF0O4가 되겠네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네요. 그럼 요게 가리키는 요기 안에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 설명했는데 만약에 0x BFFF EFC4라고 되어 있었으면 말 그대로 그 XX 하셔가지고 0xBFF EFC4의 내용을 보면 되는 건데 여기가 가로가 쌓여 있잖아요. 포인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X 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안에 이 BFF EFC4의 내용이 요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BFF F054. 그러면 자, 요 가로가 돼 있으면 포인터를 타고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BFF F05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저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x, b, 문자열이니까 s를 두고 x, b, f0, o4 보시면 뭔가 없어요. 그쵸? 뭐가 들어갔죠? 이상하네요. 그러면 다시 this s 메인으로 보시고 한 단계 가보겠습니다. 한 단계 가보면 지금 EAX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죠? 아, 0XC를 안 더했네요. 아, 0XC를 더한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IREG를 보시면. 아, 그냥 이게 주소값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이 EAX가 뭐냐면 문자열이라기보다는 이 문자열을 가리키는 어떤 주소값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자열이 위치한 곳. 그래서 XS 보시면 BFFFF054 뭔가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앞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여러분들 별표를 붙이면 이 지금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긴 진짜 포인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행한 인자의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셨을 때 왼쪽 화면 보시면 크랭이
A1, 그 다음에 AAAA라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인자를 가리키게 된 거고, 여기다가 4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인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AAA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텝을 하나 더 실행시키면, EAX. EAX가 가리키는 곳에 문자를 들어보면 AAAAAAA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요 AAA라는 인자가 EAX 안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고, 그 값이 요게 지금 인자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세컨드 인자로 들어가게 되네요. 아, 세컨드. 뭐첫 번째나 두 번째나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컨드 먼저 넣고 퍼스트를 넣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세컨드 이렇게 호출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풀어냈죠. 자, 요거는 AAA다. AAA. 우리가 입력한 인자가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요건가요? 찾아야 되는 거는, 그러네요. 찾아야 되는 거는 요 값이네요. ESP 플러스 4에 들어가는 값. 즉, 0804-8585라는 곳에 위치한 문자열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상태에서 스텝을 한번더 가기 전에 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X 문자일 테니까 SX 0X 8048 585 보시면은 뭔가 없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포인터를 또 한번 해주면 804 8588 제가 잘못 쳤네. 804 8588 Who am I? 야, 나왔네요. 그쵸? 여기는 포인터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이 주소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Who am I라는 키를 찾아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스텝을 하나 더 가시면 여기서 이걸 넣을 거고, 자, 스텝을 두번 갔습니다. 그러면 호출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ESP에 들어가 있는 값, ESP 플러스 4에 들어가 있는 값이 두 개의 인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되죠? X, 10X 하셔서 ESP로 보시면, 워드 형식으로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ESP가 가리키는 곳, ESP,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8048585 여기 들어가 있네요. 두 개가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XS 돼서 BSPFF FF270. 보시면 AAA. 그리고 0804 8588 보시면 QMI. 요거 두 개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분기문에서 문자가 다르면은 아무런 표시가 뜨지 않고, 문자가 같으면은 크랙트 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우리는 공격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예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 리눅스 디버깅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따라오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천천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속도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요,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한다면은, ESP를,
ESP를 0x 0804 8585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ESP로 보면 엉망이 됐네요. 그쵸? 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0804 8585가 아니라 BFFFF EFA0으로 돌려주고 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바꿔줘야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가리키는 곳의 값을 080485로 바꿔주면 레지스터를 하지 말고 0x BFFFEFA0을 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0x080485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저 레지스터로 하니까 안 되네요, 잘. 그래서 다시 한번 X 여기 스택 포인트로 보시면 그쵸?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이 BFFFEFA0이 가리키는 여기 있는 주소에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꿔라라고 강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AAAA는 날라가 버렸고 두 인자가 strcmp에 보내는 두 인자가 동일한 어떤 곳을 가리키게 됐죠. 여기서 continue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cracke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실 때 디버거상에서 이렇게 이제 우회를 바로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꼭 디버거상에서는 우회하는 방법만 알아내고 실제 그 바이너리에서 뭔가 우회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한번 다 해보신 거고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 보통 그 제가 한강에 찍고 이럴 때 보면 일부러 어느 정도 제가 이 준비를 하고 찍고 준비를 하고 찍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찍었어요. 네. 저도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이 바로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푼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잘 생소하신 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과정이 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 과정이 쉬운 분들은 글쎄요, 제 수업을 들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이 어려우셨다는 분들은, 진짜 소스코드 보시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밟아보세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쉬운 예제를 다루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 뭐 분석을 하는 뭐 바이너리나 아니면 해킹된 문제만 봐도 이거는 그냥 뭐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예제를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게 있죠. 분명 우리는 printf 두 개를 넣었는데 보시면 여기는 보면은 하나는 printf고 하나는 put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에서 나름 최적화를 해준 겁니다. 뭐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printf의 어떤 출력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s라고 하는 게 argument 1, 0번 값을 받아서 넣는 요 printf 고유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출력 형식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바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쓰는 거면 이 컴파일러는 printf 쓰지 말고 푸츠가 더 가볍고 빠르니까 얘를 써라 라고 그냥 바꿔준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 문자열만 들어가게 되면은 동작하는 거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꿔준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하죠? 원인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분석 실습 예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